지난 8월 23일 안타라스 토벌 소집력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용사님이 아덴월드를 찾아주셨는데요. 안타라스 토벌 소집령의 시작과 함께 찾아주시는 용사님이 크게 늘어 최대 접속을 기준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주신 많은 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벤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안타라스 토벌 소집령 이벤트의 핵심 조화로 사용된 진화석. 진화석은 토벌대원 제작소에서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제작이 가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사님들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품목은 푸짐한 경험치 획득이 가능한 드래곤의 성장 주스였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용사님들이 캐릭터 성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폭풍의 수련장과 버림받은 자들의 땅의 인기가 치솟았는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점유율 상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인기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높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성장을 위해 자주 방문해야겠네요. 또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개미굴과 몽환의 섬의 점유율은 줄어든 반면 아덴성 지하 감옥과 궁어의 균열을 선택한 용사님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벤트를 통한 스펙업으로 사냥터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의의 두루마리 퀘스트를 완료하면 진화의 증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진화의 증서를 모아 확정적으로 영웅 등급 변신 마법 인형 카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벤트 기간이 연장되어 11월 1일까지 제작 가능하니 잊지 말고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를 통해 용사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의 결실을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달 만에 75레벨,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장비와 능력치까지 알차게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5레벨 이하의 용사님들 중 가장 빠르게 75레벨을 달성한 용사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특히 경험치 효율이 좋은 사냥터와 이벤트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75레벨을 달성하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캐릭터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할 동료들도 많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벤트 기간에만 혈맹 창설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혈맹원들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즐겨주신 용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타라스 토벌 소집력 이벤트는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연장되어 보상을 더 챙겨가실 수 있다는 사실. 남은 이벤트 기간도 즐겨주시길 바라며 용사님들의 눈부신 성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타라스 토벌 소집령 중간 결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